캐나다는 항상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면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여유로운 삶과 높은 수준의 복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나라로 캐나다를 꼽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계속해서 뜨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확인한 캐나다의 실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를 떠나고 있으며 캐나다로 이미 왔다 할지라도 금방 캐나다를 떠나는 실정입니다. 물론 세계 어디를 가든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캐나다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든다면 그 또한 긴 영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어두운 면과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잘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목한 캐나다의 7가지 문제점을 가장 덜 심각한 것부터 가장 심각한 것까지 순서대로 언급하겠습니다. 정확성을 더하기 위해 캐나다 이민자 출신 유튜버인 키아리님으로부터 조언을 구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람들이 캐나다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씨와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캐나다는 아름답지만 끔찍한 날씨로 유명합니다.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춥고 그나마 남쪽에 위치한 도시인 캘거리도 겨울엔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대도시인 밴쿠버와 토론토도 환경이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밴쿠버의 경우 1년 내내 비가 내릴 뿐 아니라 날씨도 추운 편에 속합니다. 토론토의 경우 1년 중에서 반은 눈이 올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가끔 늦은 봄인데도 눈이 올 때가 많습니다. 눈이 오면 도로가 막히고 집 앞에 눈을 치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가장 큰 부작용은 우울증입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이 겨울마다 심한 우울증을 겪는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겨울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의 경우 날씨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침울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게는 오후 6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서 밤이 되면 집에서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원래 캐나다 사람들은 친근하고 친절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캐나다인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흥미를 잃고 원래 알고 지낸 사람들끼리만 만나려는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캐나다인들이 정치적으로 양분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특히 조심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 안 그래도 우울한 환경을 한층 더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나는 두 번째 이유는 범죄와 노숙자 증가입니다. 캐나다는 남쪽 이웃인 미국과는 다르게 안전하고 마약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캐나다가 여전히 미국에 비해 훨씬 안전한 나라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거리에서는 예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은 빠르게 증가해 지난 30년 중에서 최대치를 기록했고 2022년에 일어난 살인사건은 전년에 비해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원인 모를 이유로 노숙자들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마구잡이 범죄도 크게 증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범죄와 노숙자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마약입니다. 캐나다 대도시 다운타운에는 마약 중독자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만 2016년 이후 무려 2만 명 이상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2020년부터 캐나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Safer Supply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Safer Supply는 마약 중독자에게 거의 공짜로 약물을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정부에서 직접 약물과 복용량을 통제함으로써 마약상이 증가하는 걸 억제하고 약물 과다 복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Safer Supply가 도입된 이후에 약물로 인한 사망자가 1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니 이 조치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약 복용을 용인하고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나는 세 번째 이유는 과도한 워크 이데올로기와 정부 검열입니다. 워크는 깨어있다는 뜻으로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반대하며 게이나 레즈비언 그리고 트랜스젠더 등을 뜻하는 LGBTQ를 옹호하는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PC주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워크 사상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부에서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들에게 이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워크 이데올로기 주입은 캐나다를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입니다.
어디를 가든 LGBTQ를 상징하는 프라이드 깃발이나 BLM 포스터가 걸려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워크 사상을 적극적으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호르몬을 투여하게 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트랜스젠더가 되는 걸 권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리분별이 안 되는 너무 이른 나이에 돌이킬 수 없는 시술을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문제는 캐나다 정부에서 워크 사상을 진리인 것처럼 다루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워크 사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논쟁은 캐나다 정부가 최근에 통과시킨 C11이라는 법안입니다. C11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더 많이 시청하게 한다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어떤 영상이 노출되고 어떤 영상이 가려질지를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검열을 정당화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영상만 노출되고 불만을 표출하는 영상은 가려질 거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과거 캐나다 정부는 시위대의 은행 계좌를 동결해서 큰 반발을 샀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거부감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를 떠나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나는 네 번째 이유는 일자리 부족입니다. 캐나다는 이웃나라인 미국에 비해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다고 해도 캐나다 내에서만 알려진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학력자라 할지라도 일자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공한 것과 상관없는 일을 하거나 아예 캐나다를 떠나고 있습니다. 운 좋게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같은 직종의 미국 회사보다 훨씬 더 적은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 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고용주 대부분이 경력자만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이민자나 졸업자의 경우 일자리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자리 부족의 또 다른 이유는 이민자입니다. 최근 들어 캐나다에는 엄청난 수의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인도 출신입니다. 캐나다의 고용주들은 인건비가 싼 이민자들을 선호해서 이들은 캐나다의 저임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중에는 저임금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 이민자 중에는 IT 기술에 정통한 뛰어난 인재들도 많습니다. IT 기업의 중역으로 스카웃되거나 수십만 불의 연봉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고학력자들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도 이민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캐나다의 일자리 부족은 상상을 초월해서 동네 마트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데 무려 2,700명이 지원할 정도입니다. 그 결과 캐나다의 수많은 인재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미국 등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어서 캐나다는 심각한 두뇌 유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생활비 상승입니다. 생활비 상승은 유독 캐나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어디를 가든 이전에 비해 생활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세금이라는 큰 변수가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경우 소득세는 무려 28%에 달합니다. 1년에 10만 달러를 번다고 해도 그 중에서 거의 3만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에서는 구매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GST와 PST라는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GST와 PST는 일종의 부가가치세로 둘을 합쳐 대략 12%에서 15%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짜리 물품을 구매하면 약 $7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는 계속해서 다양한 명목으로 새로운 종류의 세금이 도입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캐나다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팁을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보통 팁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택시를 탈 때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도 팁을 내는 등 팁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팁에도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18%에서 20%를 안 주면 눈살을 찌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활비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겨우 25%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약 절반가량의 캐나다인들이 월급날만 애타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세금도 늘어나서 어떤 경우에는 소득세가 60%를 상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할 동기가 사라지고 부자가 됐다고 해도 서둘러서 캐나다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를 떠나는 여섯 번째 이유는 생활비 상승과도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로 인구는 남한보다도 적은 4천만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북쪽은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추워서 인구 90%가 남쪽 국경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가 캐나다를 대표하는 두 도시인 밴쿠버와 토론토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밴쿠버에서 방 하나짜리 아파트의 한 달 임대료가 무려 3,000 캐나다 달러입니다. 3,000 달러는 한국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니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한국과 비교해도 엄청난 가격입니다. 캐나다인의 평균 연봉을 6만 3천 달러로 계산했을 때 소득세를 빼면 평균 캐나다인의 한 달 월급은 약 3,800 달러가 됩니다. 여기서 임대료로 3,000 달러를 내면 800 달러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캐나다의 생활비가 얼마나 비싼지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퇴근 후에 음식을 배달하는 등 투잡을 딛는 상황입니다. 캐나다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한마디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캐나다 인구는 무려 1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이 이민자입니다. 문제는 캐나다가 이렇게 많은 이민자들을 수용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에는 고층 건물보다는 넓은 앞마당을 가진 주택이 많습니다. 이런 거주지는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많은 인구를 수용하는 데 불리합니다. 토론토와 밴쿠버에 고층 건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캐나다가 이민자를 모두 수용하려면 2030년까지 580만 개의 새로운 거주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 건물을 세우려면 복잡한 절차와 규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게다가 아파트에 저소득층이 들어와 범죄율을 높인다는 인식이 있어서 주민들은 동네 근처에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그래서 토론토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세우기까지 보통 8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캘거리나 위니펙 같은 소도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도시에 사는 걸 훨씬 선호하다 보니 계속해서 토론토와 밴쿠버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이 집값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캐나다판 영끌족이었습니다. 2020년대 초반 캐나다의 금리는 0.25%에 불과해서 빚을 내는데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해서 5%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캐나다의 영끌족은 엄청난 금액의 이자를 매달 지불하면서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아마 유학생과 이민자들일 겁니다. 이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10명이 좁은 집 하나를 나눠 쓰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많은 이민자들이 캐나다를 떠나는 실정입니다. 캐나다를 떠나는 마지막 이유이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캐나다의 의료 서비스입니다. 캐나다는 의료 서비스가 무료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금에 이미 의료비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가 무료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무료가 아닙니다. 캐나다 의료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겁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검진을 받는데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전문의를 만나야 할 경우엔 심지어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운 좋게 검진을 받는다 해도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또 수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캐나다에는 의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도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죽기보다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최근 캐나다에서 합법화된 안락사입니다. 아무리 불치병에 걸렸다 해도 안락사는 윤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허용되는 안락사의 허용 범위는 불치병을 넘어섭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으면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고 마약 중독자에게도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게다가 의사가 환자에게 안락사를 권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락사가 도입되면 부작용이 따를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락사의 적용 범위가 늘어날 것이고 짐이 된다고 여겨지는 노약자와 빈민,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점점 죽음으로 내몰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캐나다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캐나다는 모두가 동경하는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문제점 대부분을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캐나다는 막대한 천연 자원과 늘어나는 인구 등 단점보다는 장점과 잠재력이 훨씬 큰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에이스였습니다.